눌러 눌러 구독 구독 눌러 눌러 구독 구독. 진짜 마지막으로 엽조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때려요. 어떡해요? 옥냉님이 몇 살이세요? 저 17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나는 17살도 아니고 나는 그거를 7살 때부터 경험을 했거든요. 7살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제 변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좀 이제 폭력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만 마시면 이상하게도 이제 때리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손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때려요. 몽둥이. 몽둥이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많이 멍도 들고 피도 터진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한구석에 좀 상처도 좀 됐던 부분도 있고 좀 내려가지 않는 부분도 이게 좀 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냥 이 상황이 더 이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술을 안 먹게 하면은 아빠가 또 그거를 들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달라서 한국에는 대부분 이제 여자가 좀 센 편이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좀 많이 져주는 편이고 그리고 좀 공평하잖아요. 남녀가 남녀 사이.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좀 위에 있어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고 살짝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말이 거의 왕인 거지. 그래서 아빠한테 뭐 설득을 한다 그래서 아빠가 들을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뭐라 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안 됐었어요. 그냥 때리면은 때리는 데를 맞은 거였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12살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같이 살았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았죠. 살다가 이제 언니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트라비스토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언니가 죽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정신이 갑자기 확 들었대요.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탈북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그때 엄마가 왜 탈북을 했는지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찾으러 오기로 해놓고 안 와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원망을 했던 거지. 사실은 탈북을 한 이유 그거는 뭐 원망이 되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였어도 그런 남자 만났으면 도망갔을걸.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가고 나서 엄마한테 썼던 그 폭력이 우리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맞았어. 맞고 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울고 그냥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엄마처럼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멍둘 정도까지는 때렸어요. 근데 제가 좀 있잖아요. 형제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인 게 이제 언니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동생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다 함께 있을 때는 엄마가 맞을 때는 이제 제가 나서가지고 엄마 대신 내가 맞았거든요. 좀 입만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또 굉장히 또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서는 타입이긴 하지만 엄마 얻고 나서부터는 내가 많이 맞았는데 그거를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맞으면서도 할 말을 하는 성격. 내 목에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성격. 그거를 맞으면서 그냥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할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을 맞을 걸 두 번을 맞았어요. 그 두 번을 맞을 걸 세 번을 맞았어요. 아프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엄마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빠가 이제 식량을 퍼가지고 술을 바꿔올 것도 없는데 어디서 술을 사다가 우리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빠는 맨날 술을 먹는 게 지금 그것도 집에 식량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빌려서라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빚져가지고 술을 사오거든요. 쌀을 나중에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지금 엄마도 떠났고 아빠가 나중에 다 이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때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한 번 있고 나서 이제 한 몇 개월 좀 더 있고 나서 제가 탈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견뎠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난 나이가 너무 어렸고 내 말을 들을 아빠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으면서 할 말은 하면서 그냥 더 맞긴 맞았지만 동생이 맞을 때 또 감싸고 내가 이제 동생 대신 내가 또 맞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빠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달고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면은 뭔가를 갖고 오면 아빠가 돌 때리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가지고 식량을 구해오고 우리 엄마도 그랬었으니까 탈북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12살 나이 그 무렵에 이제 마치 때마침 그때 옆에 오빠들이 옆집 오빠들이 쌍꺼풀 안 했습니다. 옆집 오빠들이 이제 탈북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네 명이서 걸어서 언성에서 걸어가지고 역전까지 걸어오니까 그때 이제 두만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 보였는데 두만강 바로 앞에 그 중국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만 건너가면은 중국집이구나. 뭐 되게 간단하다. 두만강만 건너가면 중국집이라니. 이렇게 간단한 걸 이제 왜 이제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만강까지 걸어가는 게 되게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게 굉장히 좀 넓더라고요. 벼 밭을 이제 거쳐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전 자식으로 팔려갔던 거고 그리고 나서 몇 해 지나고 나서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팔려갔던 자식 아빠 엄마 새아빠 새엄마 집에 살았잖아요. 살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북한 보내달래 해가지고 북한에 갔을 때 그래서 친아빠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중국 감옥에서 만났고 친아빠는 북한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사람이 몇 년이 지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바뀌었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18살까지 아빠랑 쭉 살았다면은 그냥 맞았을지 아니면 아빠가 그 전에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년 후에 만났을 때는 변했었어요. 부모님이 신고 당하셔서 깜방 들어갈까봐 또 신고 못하겠고 정말 저 지금 17살이지만 6학년 때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요리하셔서 칼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방에서 못 나가고 깜빵이 들어갈까봐 그러면은 그거를 쭉 견디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포에 쩌들어가지고 깜빵이든 그거보다 더한 곳이든 그거를 이제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폭력으로 무조건적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는다 해서 참아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게 폭력도 버릇이 돼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때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면 신고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감방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빠도 안 그랬었대요. 안 그랬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변하더니 한 번 폭력을 하기 시작하니까 쭉 가더라고. 그것도 이제 습관된다니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뭐 하기도 무섭고 무슨 말 하기도 무섭고 맨날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는 거야.